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분류에 가서 제가 제빵이고요. 그 다음 결제 방법이 카드에 해당한 총 수강료의 합계를 D11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sum if s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s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수강료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3부터 D10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데이터 분류에 가셔서 제가 제빵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에 가서 카드를 선택합니다. 물론 직접 제가 제빵 또는 카드라고 텍스트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을 참조하셔서 수식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총 수강료의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의 제품 코드 F3부터 F1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왼쪽에 6글자를 이용해서 구매 등록일 J3부터 J11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00을 연도에 추가하시고 그 다음 제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서 연도에 넣으실 거고요. 월 1에 해당한 데이터를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함수에 연도 2000 더하기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에 가서 두 글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제품 코드에 가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가로 닫고요. 데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연, 월, 일에 해당한 데이터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류에 가서 통조림을 찾을 거고요. 통조림에 해당한 데이터에 우리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다음 전체 판매 수량의 합계로 비율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다음 첫 번째 sum if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레인지 분류에 가서 심표 조건을 통조림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셀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 선택하신 다음 나누기 전체 합계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sum 함수를 통해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셔서 엔터 눌러주시면 통조림의 비율을 문제에 나와 있는 수식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요. 선물 세트명 22년부터 24년 판매량의 표준 편차의 값이 전체 판매량의 표준 편차 값보다 크면 편차가 큼 그 외에는 공백으로 J16부터 J22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f 만약에요. 현재 꽃감 세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보하겠습니다. 라고 STDEVS라고 입력하신 다음 꽃감에 대한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일단 구하시고요. 그 값이 전체 판매량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큽니까? 다시 한번 STDEV.S 입력하시고요.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는데요. 이 전체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편차가 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if 안에 조건이 좀 복잡했지만 이 조건에 만족하면 편차가 큼, 그렇지 않으면 공백.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표 5에서 출판일의 연도를 이용하여
할인율 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우리는 세 번째 행에 있는 할인율을 찾아다가 이 자리 찾아다가 왼쪽에 있는 정가에 할인율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서 판매가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찾아오는 작업을 먼저 할까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YEAR 출판일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물론 이제 연도가 쉼표 스타일 회계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가지고요. 출판에 가서 2021을 찾겠습니다라고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조금 전에 이열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연도의 값을 할인율 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할인율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추루 또는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현재, 값은 백분율 데이터인데 회계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0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값을 이제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계산하실 때 바로 왼쪽에 정가 곱하기, 할인율을 곱하면 실제로 할인된 금액 1580원이 할인됩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 값을 15,800원에서 1580이라는 값을 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가에서 마이너스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뺀 결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D3 수식을 좀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정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산식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hlookup을 통해서 연도를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할인율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할인율은 이렇게 일반이 아니라 백분율로 표시해 보시면 이렇게 10%라고 구해지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할인율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면 정가 에서 곱하기를 먼저 하기 전에요. 1 빼기 할인율을 먼저 계산을 좀 해볼게요. 1 빼기 할인율. 1 빼기 할인율이 뭔가?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10%를 빼니까 90%고요. 13%를 빼니까 87%라고 구해집니다. 이 값에다가 우리는 이제 실제 판매가는 90%, 정가의 90%입니다라고 계산할 수 있도록 맨 앞에 정가 곱하기 조금 전에 90%, 89%, 뭐88% 구해진 값으로 곱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계산하시고요.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회계 서식을 선택하신다던가 쉼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아까 작성한 식과 동일하게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둘다 틀리지 않고 맞게 처리가 됩니다. 꼭 정답과 동일한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가 나온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